하는데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하면은 보험도 얻어갈 수 있는데요. 저음도 네. 보너스를 얻어갈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사목태부장의 옹기쌤 알리쌤 도비쌤입니다. 진짜 요새 이런 영상 엄청 많이 뜨던데 베르누의 원리 성대접촉을 설명하는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There's 10, not even halfway there, and I'm ready to pass out. Bernoulli's principle. 열 번을 불어도 이 관이 꼭 채워지지 않는데 그냥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노래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찌르는 소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듯이 연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성대가 흉성이라고 하면은 아래부터 하연부터 닫고 그쵸. 중연, 상연 이렇게 닫잖아요. 두껍게, 이 순서를 닫는데 여기부터 닫아놓고 불어버리면 벌써 이 관이랑 호흡이랑 부는 거랑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얇은 상태. 그래서 두성 상태에서 네.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흉식을 쓰면은 네. 가까이에서 만나니까 좀 복식을 쓸 건데 원리는 이건데 이걸 뭐 흉성 말고 뭐 두성 흉식 조절 복식 하면은 좀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여자 뭔가 성악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되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을 바로 하면 되게 좋겠지만 네네. 수업을 해보면 보통 여기에서 그대 먼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먼저 어에서 난리 납니다. 제가 그런 파트에서 차라리 그냥 한 발짝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불어두듯이 상대는 네. 가볍게 해주고 조금 더 깊숙하게 호흡을 써줄 수 있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등폭이 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울림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헤어지자 말해요 말해요 이러면은 성대는 얇은 건데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흉식인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성대가 이미 얇아지지 못했으면은 그대 왜 이미 조여줘서 그대로 해서 이미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감각을 먼저 찾아보고 네. 그러면 이게 더 높은 거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아 맞아. 이제 쉬운 걸 하면 돼요. 이것보다 낮은 걸 하면 되죠. 높은 걸 먼저 했으니까. 가스라이팅인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노래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노래가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는 뭐 빨리 헤어 막 해야 되는데 쉬워보겠는데요? 그쵸. 쉬운 거야 쉬운 거. 진짜 얇잖아요. 거의 강요를 하시네. 쉽다고요. 원숭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쉬운데 왜 내 마음 안 믿지? 뭐 이런 사운드를 뭐 뒷스토리 그런 게 걸려야지 좀 더 울림이 생기는데 네. 그거가 어쨌든 공명을 증폭하는 테크닉인데 그거가 안 되니까 그대 꺾이는 거여서 RM에서 이거를 먼저 높은 음에서 찾는 게 엄청 쉬워요. 학생들한테 많이 시키는 게 있는데 여자든 남자든 상관 안 하고요 그냥 이소라 시다가 저도 많이 시켜요. 어두운 목소리 앞으로 네. 울림을 네, 그 가사마다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소라님이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소라 노래를 많이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진짜 좋은 게 고음도 얻어갈 수 있는데요. 저음도 네. 보너스로 얻어갈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로. 부드러운 소절을 어려워하는 네.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제 그 영상 뭐였죠? 이런 파트에서 네. 고개져 여기 힘부터 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왜 안 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하면은 그 감각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다 거기기 때문에 그쵸. 길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쵸. 흔히 가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드럽게 내보려고 해야지 노래가 쉬워져요.
어렵게 생각해서 그냥 그 방식을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그냥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곤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건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두성에서 이렇게 소리를 증폭하는 거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타워 장인의 도비쌤, 알리쌤, 옹기쌤이었습니다. 3화!